야, 굉장히 넓다. 여기 뭡니까 도대체? 어떤데? 어떤 공장이에요 여기가? 냄새도 어 뭐야? 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단짠. 내 맘이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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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여기가 이 과자를 만드는 공장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롯데웰푸드 평택 공장 품질 매니저 김재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요 과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자인데 요게 또 그렇게 까다롭다는 또 핵섭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CCP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이게 CCP라 하면 또 중요 관리점으로서 그죠? 식품의 위해 요소 예방 제거를 해서 식품 위생, 식품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정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또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야,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 아니죠. 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죠. 그럼 제가 뭘 해야 되죠, 이 공장에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나, 이렇게? 저희가 미션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미션을 또 특이하게 이렇게 또 전달하네요. 오! 딴딴딴딴 CCP와 햇섬 내 컷을 찍어라. 따라라! 찰칵! 가시죠! 가시죠! 위험하지 말고 안전하세요! 지금 이리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위생을 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끈끈이 작업 공간입니다. 보시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고 나서 20초 동안 끈끈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20초를 안 하고 그냥 놓게 되면은 또 바로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경강등이 울리, 소리가 울리면서 좋은 과자, 깨끗한 과자를 만들 거예요. 이게 쿠션인가요? 시터스 예. 원료인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가 입고될 때도 유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비닐을 덮어서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라든가 어떤 그런 습기라든가 네. 이런 걸 잘 조정해서 네. 보관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많이 맡아봤던 그런 익숙한 냄새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옥수수와 쌀가루를 혼합한 다음에 설비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시터스의 길쭉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돼요. 만들 때 어떤 일정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비 전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규격에 안 맞는 작은 것들을 걸러주는 공정이 있습니다. 유해한 물질 취급수단으로 시터스 라인 CCP! 여기가 시터스 라인의 후라이어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 190도로 튀기면서 온도와 통과 시간을 통해서 생물학적 유해 요소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햇섭 제컷!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과자가 막 지금 쏟아집니다. 너무 신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튀겨져서 네. 내려와서 네. 이 안에서 매콤달콤한 맛 시즈닝을 뿌려주는 겁니다. 시즈닝을 뿌려주면서 이렇게 겉먹이 되고 네. 찰리의 초콜릿 공장 온 것 같아. 네, 과자는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포장 공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게 없나 이렇게? 없습니다. 이제 시즈닝까지 뿌려진 과자가 포장기로 이송이 되는 공정이고요. 네, 여기는 저희 샘플 보관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스타트 할 때 생산한 제품입니다. 7시 반. 오늘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오늘 처음 봤어. 네. 야,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시터스입니다. 이게 1호기입니다. 첫 번째. 야, 이거 찾기 힘든데. 이게 1호기 포장기에서 제품이 포장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품이 이송이 되게 되면 이제 설비 위에 이제 계량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량을 계량해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렇게 포장기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나쳤던 어떤 단계가 있나요? 물질, 오염물질을 걸러준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나쳤는 아니면 또 있나요? 맞습니다.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포장기는 포장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CCP2P가 있습니다. 물리적 위해서를 제어하는 금속 검출기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속이 감지가 되면은 설비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야! 야! 저는 정말 직감적으로 찾은 거 알아요? CCP 안전 금속 검출기 요소 찾았습니다. 짠. 이게 이제 완제품인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또 뭔가가 또 검출을 또 해놔요? 여기서 종 포장이 완성이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웨이트 체커 중량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 선별기를 거치면서 정상 중량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정상 중량에 맞으면은 이제 그 다음 공정 박스 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보고 무거운 게 어떤 거야 가서 많이 들어있는 거 가지고 막 갈라 그랬는데 네. 여러분 똑같습니다. 중량이 똑같으니까 뭐 이게 많아 보인다, 이게 많아 보인다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완성된 제품을 박스에 포장을 해서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계가 또 이렇게 해주네요. 얘네가 이렇게 막 TV에서만 봤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는
정말 빠르네요. 빠르고 정확하네요. 이렇게 저희가 CCP 1B, 2P를 통해서 안전하게 제어된 제품을 공포장에서 이제 완성품을 밖으로 출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든 과정을 보니까 역시 안심으로 가는 길 헬스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초코필렛 빼빼로를 반죽하는 믹서 공정입니다. 이 위에서 밀가루가 네 계량이 돼서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반죽을 해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네. 반죽이 와서 이쪽에서 이제 성형 틀에서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차에서 믹싱한 반죽물이 성형기를 통과가 되면서 알고 계시는 초코필렛 빼빼로 모양으로 길쭉하게 성형이 되는 과정입니다. 와, 근데 이렇게 길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게 한 번에 쭉 길게 나와서 어느 정도 적정량을 잘라 커트를 해서 네 굽는 과정이 있겠죠? 맞습니다. 더워요.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죠? 너무 더운데? 여기 설비는 오븐 공정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믹서에서 반죽을 하고 성형이 하고 나면 여기에서 제품을 구워주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다 오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CCP-1B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OVN, OVN이 뭐죠? OVN을 읽으면 오븐입니다. 전 또 뭔가 특별한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오븐을 그냥 네. 이렇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븐을 통과하는 온도와 시간을 통해서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 기계는 어떤 기계죠? 네, 이 기계는 중량 선별기입니다. 저희가 완성된 이제 초코필드 제품을 공포장하고 나서 그 제품의 중량을 체크하는 선별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량의 과량이거나 미달인 경우에 쳐내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물리적 위해 요소 2! 네, 이 설비는 엑스레이 설비가 되겠습니다. 제품에 들어있을 금속 이물을 제어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이물질이 발견되면은 바로 그때 네. 폐기하고 맞습니다. 마지막 또 네크스 찍어야죠. 이건 이 외에도 이제 위해가 될 수 있는 온도 관리 기준 여부라든지 농산물 전류 농약 여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 통과서를 받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철저합니다. 아, 정말 또 느꼈습니다. 안심으로 가는 길 헬스업입니다. 헬스업입니다. 오늘 또 여기 와서 현장에 오니까 헬스업을 또 감탄을 했습니다. 예. 이 공장 입장에서 헬스업에서 인증이 되면 좀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정말 안전하게 모든 위해 요소를 제거해서 만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한테? 저희가 CCP를 철저하게 관리를 함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정말 믿고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안심으로 가는 길 헬스업!